조심스럽게 애기야 가자. 출발하기가 참 좋았어. 준비했습니다. 준비했어. 네, 애기 소개하니까. 자, 다음 사진 또 볼까요? 신문전으로 좀 건들고 건드렸을까? 오히려 스캔들이 터졌으면 좋겠다. 식물이 더 나아요? 연예인 커플인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. 이제 엄마네 집에 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전화하면 받을 것 같고 너 보고 싶어서 살아야겠다. 와주셨어요. 어머 어머. 누구야 누구야? 주원이. 요. 오. 그래요. 박신양 씨가 웬만한 박수를 안 치는데 귀여우셨나봐요. 박수를 이렇게. 그래. 귀여우셨나봐요. 아니 한복을 너무 이쁘게 입고 왔는데 꽃신 보니까 꽃신이 네. 하이힐이 있어요. 어 그래요? 이게 특이하게. 이거 잘 안 보여요. 앞에서 조금만 보여주세요. 깜짝 놀랐어요. 아니 한복이 왜 이렇게 짧아요? 아니. 요즘 요즘 되게 예쁘네요. 짧은 한복.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일 많이 많이 생겨주시면 좋겠고요. 앞으로 주원 예원이도 많이 지켜봐주세요. 예원 씨. 네. 들어가 주실래요? 30년의 약속. 30년. 야, 잃어버린 30년도 아니고. 야. 약궁이의 선물. 약궁 이건 좋을까요? 약궁이. 어, 붐 제목 좋아요. 멈추면 비로소 멈춘다. 예. 좋아요. 어, 근데 유하나 씨, 부인인 유하나 씨가 결혼도 리콜이 되나요? 야, 이거 오늘. 지난주부터 굉장히 좋고. 지난주에 보니까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거침없더라고요. 그래서. 어, 요 여자 한번 내가 알아봐야겠다. 나 이 남자 가져야겠다, 그냥. 이제서야 진짜 법적인 부부가 됐어요. 와. 아니 근데 아니 뭐 1년 동안 사실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아. 근데 야, 가신다. 아니 결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던 일이었거든요. 사람들이 연예인이랑 야구 선수 결혼해서 잘 되나 보자. 그런 얘기도 있었고. 그리고 오빠가 시즌 초반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.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부인 잘못 얻어서 저런 거다. 아우 맞아요. 괜히 다 피해가 부인한테 가네.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가? 뭐 아이고, 아이고.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너무 해서 처음에는 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. 아우 뭐 실례지만 어느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? 쉽게 뭐 타율은 이렇게 설명하자면 10번 나가서 3번을 치면은 잘 치는 타자고 그렇죠. 예.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쳐야 되는데 네. 그 기본이 안 되더라고요. 아이고. 4구 바깥쪽 1번 타자 이용규를 상대하는데요. 1루에서 이용규를 잡아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조금 상처 아닌 글도 좀 보게 되고 워낙 잘하던 선수잖아요. 그렇죠. 기대치가 높죠. 그렇죠. 예. 근데 정말 잘하거든요. 저한테 뭐 전혀 야구 외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항상 웃어주고 하면서 집안일 같은 것도 조금 해낼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심도 좀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뭐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인식시켜줘야겠다. 호응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렇죠. 네. 본인도 좋고 네.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더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또 이번 겨울에는 한식 조리사 자격 네 저예요. 왕이네요. 이야 기사는 거 봤는데 그 남편에게 상차림을 해주신 기사 사진이 좀 났어요. 근데 반찬이 무슨 15가지씩 해가지고 15초? 거의 한정식 수준으로 전 장금이가 맞는 줄 알았어요. 예. 예. 무장금. 아니 얼마 전에 또 맹장? 아 사실 그것도 너무 속상했던 게 사실 이렇게 운동선수 생활 잘하고 있다가 왜 하필 올해 나랑 결혼한 올해 그것도 시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즌쯤에 아이고, 웬만하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새벽 5시에 저를 깨웠어요. 새벽 5시? 자기 안 되겠다고 응급실에 가야겠다고.